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7월부터 1kW시당 5원이 인상될 예정인데요. 이는 분기당 최대 조정 가능폭이지만 한국전력이 요구한 인상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인상분이 올해 말까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한전은 앞으로 6개월간 추가로 1조 3천억 원을 더 벌어들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연간 최대 30조로 예상됐던 적자폭을 메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는 한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특히 7월은 1년 중에서 전력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자구책을 계속해서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매각 등 6조 원대 재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1%가량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시장에 해석을 하고 주가에 반영되게 될지 오늘장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인수 이변이 없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KG그룹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쌍용차 인수를 확정 지었는데요. KG그룹이 어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중에 최종 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KG그룹의 지분 인수 가격은 4천억 원 정도인데요. 하지만 쌍용차의 채무 변제와 실질 운영 자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인수 금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차는 앞으로 KG그룹과 회생 계획안 작성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이번 인수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의 관건은 경영 정상화입니다. 최근에 쌍용차는 중형 SUV 토레스를 출시를 하면서 사전계약 하루 만에 역대 최대인 12,000대를 주문을 받았고 만약 KG그룹이 신규 운영 자금을 수혈하게 된다면 앞으로 신차 개발과 신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관련주들 주가는 다소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국내 저온 유통망 콜드체인 기업인 팀프레시에 55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분 약 11.4%를 취득해서 2대 주주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팀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대행 업체로 올해 초 기준 누적 거래액이 약 1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KT는 팀프레시와 협력을 해서 디지털 물류 사업을 강화할 전망인데요. 새벽 배송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또 KT그룹의 물류회사인 롤랩과의 시너지를 노리고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통신기업들은 통신본업 이외에 신사업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는 KT가 그중에서도 이러한 탈통신,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떤 행보들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들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